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중투표가 뭐길래 그럴까요? 민주당의 경우 경선 여론조사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민주당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의 비율로 ARS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권리당원이 당원 투표에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속여 시민 투표에도 참여한다면 투표를 두 번 하는 이중투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이중투표 권유 공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나 운동원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투표에도 참여하라고 권유한 발언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부인 등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우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선거구 경선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선거구 김원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정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같은 당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배종호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배 후보 본인이 지난달 27일 목포시내 한 모임에 참석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등 여론조사에서 거짓말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목포 경선이 망가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망가집니다.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목포에서 당심,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종호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위대한 우리 목포 시민들을 속이려는 혹세 무민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김원희 후보가 지난달 14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선거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원희 예비 후보 측은 배종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목포시 선관위와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도 관련 내용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목포 경찰도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이 권리 당원임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경선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